세 번째 차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께 공부하시고 그 중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행정계획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이 국가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50 이전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행정계획에 따라 국가가 집행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해야 됩니다. 이 도시, 군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군 중에 특광시가 도시이고 군이 군에 해당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길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강화군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다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도시이지 인천광역시를 구성하고 있는 구군, 강화군은 도시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 속해 있는 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이나 가평군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지 인천의 강화군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시의 성장발전은 도시 혼자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이웃 도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고속도로나 또는 KTX 그러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서울시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시내버스라 표현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시군을 연결하는 버스가 있다면 걔를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시설인 GTX나 또는 지하철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 계획권이고 이 광역 계획권은 다른 이웃 도시에 도움을 받아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도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상급 관청에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하고 광역 계획권이 지정된 이후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광역 도시 계획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 표현한다?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 광역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면 그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무시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되면 승인받게 되면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인 특광 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도시계에 부합해야 되고 국가 계획에는 당연히 부합해야 되죠. 광역도시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상위 행정 계획은 하위 행정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 도시군 전부를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 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제서야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일반 국민의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상하관계를 각각 살펴주시면서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을 각각 구분하고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14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얘를 특광시군이라 표현하는 이유 이해되시면 특광시군은 바로 뭐다? 도시군입니다. 그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가로해놓습니다. 제가 수업시간 중에 가로하라고 하거나 밑줄 치라고 하거나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에 해당되는데 지문 길면 가로, 지문 짧으면 줄, 그리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어 하나에 대해 동그라미 치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꼭 우리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이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역 도시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 계획군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 계획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계획에 포함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놔야 됩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억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이번 도시군관리계획 보기 전에 도시군기본계획 다시 보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이죠. 도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은 뭐다? 도시군입니다. 그곳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장기발전방향 다시 한번 추천하셨으면 되시고 종합계획 추천하셨으면 됐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침 추천하셨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기억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의 개발정비보전, 개발정비보전 가로 되어 있어지고 개발정비보전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집행이라 표현하죠.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등의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2.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개, 시, 수, 도라 표현합니다. 여기 개발제한 구역은 그린벨트라 분류는 용도구역으로 규제가 아주 심한 땅을 말합니다. 만약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땅값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여기 기반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의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시에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전기, 수도, 학교, 병원 등이 있다면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기반설은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죠. 만약 개인이 만들게 되는 도로가 있다면 사도라 표현하게 되는데 사도는 기반설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고 하면 개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6번 입지규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소 구역 계획. 이러한 6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듣고 말아주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게 되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인데 무엇을 집행하는지 무엇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지 첫 번째 보시는 게 바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는 곳을 도시 지역이라 하고 농업이나 임업에 사용되는 땅을 농림지역이라 하며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땅을 농림지역이라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설악산 가끔 TV에서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단풍이 아주 좋고 경관 좋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월부터 공부해 나가고 꾸준히 단계 밟아 나가시게 되면 내년 10월 달에는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죠. 그리고 단풍놀이 가시게 되면 걔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없다. 만약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뭔가 건물이 세워져 있고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사람이 쉽게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규제가 아주 심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셔서 즐겁게 단풍놀이 가면 참 좋은데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눈에 단풍빛이 핏빛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눈에는 피눈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왕 공부하셨다고 하면 꾸준히 결석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 내가 수업을 좀 놓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동영상을 꼭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동영상 공부하실 때 40분짜리 또는 50분짜리 강의를 한 3시간, 4시간에 걸쳐 보는 분도 계십니다. 공부 시작하고 나면 꼭 휴대폰으로 연락 오는 분도 계시고 공부 조금 시작하다 보면 배가 주저하면 라면 하나 끓여주시고 그리고 가끔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드시고 오다 보면 40분 동영상 보는데 그게 3시간, 4시간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 제대로 공부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40분 공부하면서 집안일 다 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40분 틀어놓고 말래하고 청소하고 다리미질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가 두 번, 세 번 보고 확인하고자 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동영상 보고 합격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분 까칠한 분이죠. 하고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했던 그런 분들로서 아주 성격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집중력이 대단하시고 이 공부 아니라 다른 공부하더라도 항상 성공하실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공부하시면서 내가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40분짜리 40분에 딱 끝내고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약속 시간 다 고려해서 40분짜리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놓고 집중해 들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해서 수업 시간 중에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해가 한번 되셨다고 하면 그때는 1년 뒤에 뜨더라도 또는 한 달 뒤에 뜨더라도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이해 안 되시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집중해서 들었을 때는 이해 가능한데 불구하고 할 일 다 하시면서 아마 동영상을 들었기 때문에 제때 한 번에 이해되지 못해 시험 볼 때까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동영상 강의하시는 게 된다고 하면 집중하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나는 집중하는데 자신 없다. 그러면 학원 나오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학원에 나오셔서 한번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이야기 집중해 들으시면서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 이해 안 해. 나중에 암기할래. 그러면 끝까지 그 파트는 싫어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꼭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각설하고 자연학의 보존 지역은 시험 보고 놀러 가면 참 좋은데 떨어지고 가시면 눈에 피눈 난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에 농림 지역이라면 농업과 임업을 이용하기 위한 땅으로서 이곳에 공장 만들면 농사 못 짓겠죠. 그래서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반면에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잠잘 수 있는 주거 지역과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업 지역, 생산과 일자리 담당하기 위한 공업 지역, 그리고 도시 주변에, 시간 주변에 쉽게 소풍 갈 수 있는 녹지 지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이 가장 대표적인 녹지 지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사실 이 녹지 지역 전부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많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 서울의 가장 큰 문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투기가를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남산 없애버리고 아파트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 이러한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상공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물 등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용도라는 것 이해하시고 녹지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 개발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땅이 있는데 좀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애매한 곳을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인데 사실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설악산 일대 주변에 야산이 좀 존재한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시장하기 좀 애매할 수 있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 주변에 야산이라고 하면 좀 애매할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보전관리지역이 되고 농림지역, 농경지나 산림이 무거진 곳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곳은 농림지역 지정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관계 수리시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만 기다리는 천수답이 조성되어 있는 농경지라면 농업 생산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있다면 무엇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도시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한 1,000명, 2,000명, 5,000명 정도 거주하는 도시지역 외곽에 도시와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고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이라 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보전관리지역이라 표현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군 중에 어디를 개발용도인 도시로 지정할 것인지 비개발용도인 관농자로 지정할 것인지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어디에 산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여기 용도 지구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에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에 63빌딩, 제2롯데월드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 제한하기 위해 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고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도시, 군 단위로 토지를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구분해놨지만 해당 지역에 특수한 문화재가 있거나 공항이 있거나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구역으로 개시수도,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용도구역 지정되게 되면 땅값은 반토막 난다, 10분의 1 토막 난다,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 만들고자 2002년도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해양수산부를 만들었고 통영 앞바다가 대표적인 굴양시장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용도구역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하게 되면 개, 시, 수, 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용도구역 지정되게 되면 개발할 수 있다, 개발 못한다. 개발 못한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 구분하시고 이러한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급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십니다. 오늘 나는 집을 나와서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학원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와서 학원 올 때 사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병원, 시내버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면 도시 생활하기 위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 해서 얘를 뭐라 한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반시설이다. 학원은 기반시설이다. 집과 학원, 백화점은 기반시설 아니죠. 기반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도시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 나라에서. 그래서 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국가 예산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립병원, 국립병원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 나라에서 만들거나 시에서 만들게 되면 그것을 시립병원, 국립병원이 하는데 얘는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나라 예산으로 만든 것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나라에서 만든 것이다? 민간에서 만든 것이다. 민간에 만들었죠. 그래서 같은 병원은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외 다른 방 만들었다고 하면 개발 행위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했다면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 학교를 할지라도 개인이 만들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칭하면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개발, 정비, 보전 위한 집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니언 지구 단위 계획은 천천히 하시고 입지 기준 최소 구역 지금 필요 없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 제한으로 1. 용도 지역 차시였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도시 지역과 관농자로 구분하게 되면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지정한 때 이 주거 지역에 공예 공장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주거 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만드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 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자연환경보전 지역 지정했다면 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에는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했다면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개발해야 되는데 그 이용 개발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고 그 행위 제한을 토지의 이용 및 건폐율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을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뭐라 표현한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행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만약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가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인 동시에 관리 지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 지역인 동시에 상업 지역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인 상업 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뭐라 한다? 행위제한. 그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도시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기능 증진 추천없습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었을 때 얘를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김포공항 주변에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지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이라고 하는 주변에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이곳은 상업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일부를 고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공항이 있다 해서 주변 일부를 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하면 상업지역에 고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이 고도지구에는 높은 건물 건축하지 못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건축한다 못한다.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개념 정의 구분하는 것이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를 정리해 나가시길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킨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용도 지구의 제한까지 가로 해 놓으시면 얘가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이 됩니다. 그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학습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 구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부터 수업하면서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다방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가끔 우리가 커피숍이나 스타벅스보다는 별다방 방문하실 수 있는데 그거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에 1인 1차라고 하는 거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방에 출입하면 무조건 한 사람당 차 한잔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다방을 방문하게 되면 그 다방에는 출입하는 사람 하나당 차 한잔 무조건 시켜야 되죠.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한다면 또는 대전, 세종시라는 도시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상가 만들고 공장 세울 수 있는 도시지역과 이 도시지역에 10분, 20분 안에 소풍 갈 수 있는 녹지지역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도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용도지역 바뀔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비개발 용도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군을 대상으로 어디가 개발할 땅인지, 비개발할 땅인지 모두 구분하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내가 다방에 출입하면 무조건 차 한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커피나 녹차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나는 커피와 녹차 섞어 마신 적 있다? 가끔 그런 분이 있다면 TV에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커피의 녹차는 서로 섞어 마시는 거 아니고 개성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씩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방의 테이블 위에는 설탕이나 불임 등등이 존재하는데 이 설탕, 불임 커피에 타 마시게 되면 커피의 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커피 향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탕 프림은 바로 용도 지우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서 커피에 설탕 그리고 프림 탔을 때 커피 향을 또는 커피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용도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다방에 오랜 단골 손님 계시다고 하면 이 다방에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죽 때리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다방 주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 점심시간에 다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짜장면을 시켜 드셨다고 하면 커피의 향이 더 좋아진다. 커피만 싹 무시된다. 커피만 싹 무시되죠. 그래서 만약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게 되면 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개발 제한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규제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리 상업지역이랄지라도 용도 지역의 특성 무시해버리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상업지역에 건축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고도지구로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상업용 건물, 상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상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건물 아니지만 저층짜리 꼬마 빌딩이라는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상업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어느 정도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지만 용도지역의 특징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는 말을 사용해주고 용도구역에는 기능증진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내가 다방 방문하면 커피와 녹차 하나 시키는 것이지 커피에 녹차 사서 함께 마신 적 있다? 없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지역은 도시역과 관리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용도 지구란 말 보게 되면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 방문하시면 커피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설탕, 불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커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설탕, 불임이라고 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반면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는데 도시 외곽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허리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리띠를 두르듯이 도시 외곽에 설정해 놓은 것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이나 대전 광역시, 인천 광역시 등의 도시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 외곽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 공급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큰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세곡동과 내곡동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서 그린벨트 분양했었는데 그때 분양 가격이 3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가보면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게 되면 1년에 1억 이상 오른 셈이죠.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했다고 하면 집을 지어서 분양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서
무주택 세대주 등에 대한 주거 안정에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에 따라 최근에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서 아파트 짓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쉽게 개발한다 못한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엄청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면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 설명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시시킨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나와 있으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보게 되면 중복 지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 보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식한다. 이 설명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리 1번의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1. 도시군 계획실 사업과 2. 도시개발 사업 3.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2. 도시군 계획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실을 도시군 계획실을 추천했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실을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 시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반 시설은 우리 인프라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꼭 필수시설, 사회 간접 자본을 인프라라 표현하는데 이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전기, 수도, 병원, 학교 이러한 다양한 시설이 바로 기반시설인데 저 기반시설 중에 병원이라는 게 있다면 이 병원은 나라에서 만드는 병원과 개인 병원 그래서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 있을 겁니다. 만약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나라 예산을 만들었다? 개인이 만들었다? 개인이.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다.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나라 예산으로 만든 것인데 걔만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 도시군 계획으로 만든 시설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란 도시군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드는 것과 개인이 만드는 병원이 있는데 이 개인이 만드는 병원은 돈 벌겠다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 만드는 것을 개발 행위라 하고 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병원 만들고자 한다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때 개인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과 기반설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건 아닙니다. 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든 것이 있다면 걔만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해 당연한 데입니다. 사실 이 공부만큼 돌았으면 까먹는 게 심한 과목이 또 없습니다. 아마 공법이 가장 휘발성이 강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과목인데 지금 수업 들을 때 바로 이해되셨으면 땡큐이고
만약 이해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해될 수 있도록 저한테 질문하거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설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인프라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든 것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결정된 시설 이걸 보시는 게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 기반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쭉 나옵니다. 지금은 넘어가시고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만약 서울시 안에 돌아다니는 버스 있다면 걔는 시내 버스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가 있다면 걔는 광역버스라고 그 광역버스처럼 둘 이상의 특광시군, 시군구에 걸쳐 설치된 게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광역시설이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3번 공동구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4번 공공시설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등으로 1.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18페이지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얘는 나중에 개발행위 해나갈 때 또는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그때 한번 정리해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지금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던 행정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그래서 이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서 다루고 광역계획권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이죠. 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광역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광역계획권에 수립한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이죠. 도시군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계획이라 하고 방향 잡아주는 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1.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할 수 있죠. 개발 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별히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주상공록을 나누는데 주상공록 중에 개발 용도는 주상공만, 녹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시역에 지정되는 걸 원하시겠죠. 그리고 도시역 중에 어디로 지정되는 것을 원한다? 상업지역, 빨리 시도지사 되셔야 됩니다. 또는 국토교통장관 되시면 내가 가진 땅은 모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좀 무리죠. 다만 이 용도 지역은 개발 용도와 비개발 용도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개발 용도로 지정된 곳은 다양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규모 큰 건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땅값 비쌀 것이고 녹관농자, 녹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로서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결정은 어디에 산다?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놓으실 것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저 국가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 단위로 한다? 지방 단위로 한다. 지방 단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중앙 집권제입니까? 지방 분권제입니까? 지방 분권. 그래서 이 집행은 국가 단위로 한다? 도시 군 단위로 한다?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해야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에 따라 무조건 집행하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는 것을 뭘 한다? 승인. 국가 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면 다시 수립해야 되죠. 조정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국가 계획에 부합한다 승인 받게 되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집행하게 되는데 개발 정비 보전을 뭐라 표현한다? 집행이라 표현하고 그 집행을 위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집행할 때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설치하거나 GTX 만들거나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의 도움이 필요한데 해당 시장과 협의 성립되면 상관없지만 협의가 불성립하면 상국관청에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곳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저 광역도시 수립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죠. 무엇으로 개발한다? 집행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봐주시고 저 도시군관리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집행계획이다. 집행계획이라는 것 파악하셨으면 오늘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 할 것 다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국토계획법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는 것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라 표현되는 것이 국토계획법만큼은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군을 다른 말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 특광시군이 도시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내용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뒤에 내용, 뭐 법적 지 나중에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제4절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 수업 시간 중에 아마 설명드리면 그거면 충분할 겁니다. 5절과 관련되어서는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 것이지 시험에 나온 것 제가 못 봤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주 지엽적인 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험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있긴 있지만 그냥 건너뛰는 걸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행정청에 관한 개념과 행정계획 그리고 행정처분 무엇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계획 중에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과 집행계획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특별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뭐다? 집행계획이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